오늘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다른 점, 그리고 프로들이 이제 아마추어를 레슨할 때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리고 아마추어는 프로들한테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왜 그게 안 되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프로의 실력이니 나는 프로니 아니면 뭐 아마추어랑 다르니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마추어 기준인데 제가 가진 장점은 남들보다 연습을 한 30배, 40배는 넘게 합니다. 네, 제 연습량은 웬만한 투어 프로만큼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골프를 하기 이전에 춤이라는, 이제 골프보다 오히려 더 난해한, 골프는 어쨌든 그래도 한쪽 방향 운동이지만, 이 360도를 모든 사람의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다잘 써고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한 15년, 제가 춤을 춘지 17년이고 사람을 가르친 걸한 15년인데 한 10년 정도 가르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닌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방법을 깨닫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아마추어라는 거는 뭐 제가 아마추어가 아니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마추어인, 저도 아마추어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 어떤 식으로 아마추어의 스윙이 발전을 하느냐, 특히 독학 골퍼, 특히 남자들.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프로한테 레슨을 받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닌, 이 프로는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나한테 안 맞아, 그리고 자기 혼자 또막 계속 독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보세요. 처음에 이제 똑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공을 던지는 걸로 할게요. 공을 던지는 걸. 잘 보세요. 뭐 똑딱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보통 캐치볼이죠. 저기 있는 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던지면은 공이 맞겠죠. 이거를 이제 골프에서 똑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캐치볼로 이렇게 던지죠. 제가 이제 사후에인 야구 할 거라고 제 친구 이 글러브도 사고 했는데 사후에인 야구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던지죠. 그러면은 이게 똑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던지는 게 발전을 하면은 서서히 스피드를 올리게 돼요. 이렇게 스피드를 조금씩. 그렇다고 해도 스피드를 막 올리는데 뭐 힘을 적극적으로 처음, 뭐 남자들이 욕심 있는 사람이야 공을 던지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던지겠지만 슬럼 하면서 스피드를 올리겠죠. 근데 스피드를 올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뭐 저는 이제 공을 던져보진 않았겠지만 당연히 스피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뭐 포수가 있으면 공이 이상한 데로 중구나 막 날리겠죠. 세게 던지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여기서 이 공을 던지는 걸 골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냐면, 내가 타겟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타겟에 이 공이 맞으면 돼요. 여기에 맞으면, 여기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보통인데 투구를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욕심은 이제 공은 잘 던져야겠고 저 타겟은 맞춰야겠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맞추려는데 당연히 안 맞겠죠. 공을 많이 안 던지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주어진 좌석, 여기서 저쪽에 있는 타겟을 어떻게 하면 더잘 맞출까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쪽에다 이 공을 딱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맞추기 쉽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안 맞는다. 그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추면 더 쉽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잘 보세요. 완전히 그냥 여기에 점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맞추는 게 이러면 뭐 정확하게 맞겠죠? 공을 맞으면 되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져서 저걸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죠? 그게 골프에서는, 채를 하나 들고 왔으면 좋은데. 채를 하나 들고 와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골프에서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처음에 이제 넉다기 합니다. 넉다기. 그러면은
똑딱이에서 이제 뭔가 백스윙을 하고 풀스윙을 하면 우리 공이 안 맞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여기서 던졌는데 그쪽 반영이 안 맞는다. 그럼 쉽게 다가가서 그냥 잡아있는 걸로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똑딱이 하는 포즈. 여기서 이제 그냥 똑딱이 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똑딱이 할 때 누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똑딱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이렇게 잘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히 초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냥 기본적인 상태의 똑딱이에서 스윙이 발전을 해서 공이 맞아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아까 말한 여기서 이렇게는 쉽지만 멀리서 저 타격 그 정확한 저기 점이 점 같은 걸 찍어놓고 저기 맞추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스피드를 올리는 것도 일단 맞추고 올려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올리면서도 정확하게 공을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공이 안 맞습니다. 스윙도 안 되는데 뭐 휘두를지도 모르는데 뭔 공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저쪽으로 가까이 가서 그냥 때리는 것처럼 자세가 변하기 시작해요. 맞춰야지. 맞춰야지. 이런 건 맞춰. 그죠? 그래서 아마추어 특히 독학 그리고 빨리 공을 잘 치고 싶은 남자 그리고 배우자마자 스크린에 들어가서 막 공이 안 맞으면 뭐 이상한 데로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맞추지라고 생각하면은 포즈가 점점 공을 잘 맞추기 위해 공을 내가 뭔가 이렇게 헤드를 휘둘러서 맞추는 게 아닌 그냥 아까 말한 내가 잡고 있는 공을 그냥 팔만 이렇게 해서 팔로 몸을 이렇게 쓰든 팔로 이렇게 쓰든 그냥 갖다 대는 그런 식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갖다 대면은 공이 맞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어드레스를 하면은 나는 그냥 치면은 뭔가 뒷땅처럼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놔야 맞으면은 공이 날아가네. 굉장히 쉽고 쉽죠. 그러니까 자세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가 이렇게 점점 바뀌면서 이제 또 멀리 날려야 되죠. 남자들. 그럼 점점 이제 힘을 세게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전을 해가요. 대부분 거의 99% 아마추어, 99%도 아니고 99.9999%의 아마추어들의 스윙은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거나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한테 레슨을 배운다. 그러면 프로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몸으로 치지, 뭐 팔로 아니면 몸으로 뭐 때리려고 하지 말고 힘 빼세요 하는 이유가 아마추어들은 스윙의 발전을 아까 때리는 식으로 발전을 그냥 때린다 이렇게 내가 이 헤드를 휘두르는 게 아닌 그냥 잡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때리는 식으로 발전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는 사람이 뭔가 한계를 느끼고 프로한테 레슨을 받는다면 프로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닌 여기서 던지는 걸 가르치죠. 그죠? 네. 던져. 힘 빼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세게 던치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세게 몸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같은 힘이라도 여기서 던지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기서 이제 가까이 가서 저기서 팍 맞추는 사람이 뒤에 와서 이렇게 던진다. 그럼 공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또 다가갑니다. 자꾸 어드레스 됐을 때 다가가면서 공이 안 맞네. 그게 제가 스퀘어를 항상 강조하는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바꿔도 점점 공이 안 맞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드레스를 자꾸 이렇게 조물조물 이러면서 자꾸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추어 특히 독학 아니면은 아까 말한 공을 빨리 잘 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특히 처음부터 거리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니까 나중에 프로들이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도 던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의 개념 차이가 가장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스윙을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프로의 레슨을 받아봤자 와닿지도 않고, 뭔가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라고 금방 판단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말은 여기서 쥐어박지 말고 그냥 힘 빼고 던지세요. 요건 거예요, 요건. 그죠? 좀 비슷하게 맞았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공이 내가 이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파워와 멀리서 이렇게 던졌을 때 치는 파워, 어느 게 더 파워가 클 것 같아? 당연히 뒤에서 던지는 게 훨씬 더 파워가 세죠. 그러니까 프로들은 슬렁 쳐도, 힘 빼고 슬렁 쳐도 뭐 그냥 멀리 날아가지만, 아마추어들은 힘주고 쳐도 멀리도 안 날아가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뒤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프로들이 뒤에 와서 이 시범을 보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헤드를 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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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힘을 줍니까, 힘 빼세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걸 듣고 레슨을 할 이렇게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던지, 힘 빼고 던지면 잘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으면은 에이씨 저 프로 레슨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내 방식대로 할래, 다시 낫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가르쳐와서 웬만한 프로, 골프 프로에 비교할 게 뭡니까. 저희들은 단체 레슨을 하면 뭐 한 뭐 2, 30명, 뭐 100명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워크숍 한 100명 가르칠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가르칠 때 골프도 당연히 가르치기 어렵지만 춤을 가르치는 건 더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맥주병, 저도 맥주병에서 시작을 해서 더 잘합니다. 그래서 춤은 정말, 그리고 막 쳐도 두 개, 골프도 막 때려도 공은 나가고 춤은 막 쳐도 춤이거든요. 그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저는 한 몇천 명을 가르쳐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바뀌고 그런 마인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골프로 넘어오니까 골프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아까 말한 독학, 공을 빨리 잘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프로의 스윙을 못 만드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식의 스윙을 하는지를 이제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공이 있든 말든, 던지세요, 이렇게 내가 이 헤드를 던져서 공이 있든 말든 이 헤드를 툭 휘두르는 스윙을 하느냐, 어드레스 할 때부터 저기 타격이니까 공을 잘 맞춰야지 하고 공을 잘 맞추려는 노력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프로들이 요구하는, 레슨에서 요구하는 것과 나 반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꾸셔야지 프로의 레슨을 듣든 뭐 유튜브 방송을 보든 뭐 어떤 걸 하든 그 말이 와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떤 스윙이, 어떤 개념으로 이때까지 공을 치고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생각,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물론 딱 이렇게 꼬아가지고 공을 빡 때려도 공을 잘 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 다 때려도 돼요. 근데 그 때리고 그냥 바로 잡고 그냥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윙이 좋아져야, 아까 같이 때리는 게 아닌 스윙이 좋아져야 골프를 더 잘 칠 것 같은, 그리고 프로의 스윙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길 자체, 자기가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아시겠죠? 여기서 던지는 걸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미 저쪽에 있는 길로 가서
이것만 배웠으니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이때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골프의 스윙이 발전했는지, 나는 어떻게 공을 치려고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해보시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 빼고 공을 열심히 누르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그냥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긴 한데 중요한 거라서 저는 중요하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힘 빼세요. 아이씨, 공이 안 맞네. 이것 봐. 공을 빨리 맞춰야 되네. 아이씨, 공이 이상한데. 힘 뒤에서 막 잔소리하면 힘 빼세요. 헤드를 던지세요. 요 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길을 바꾸시면은 훨씬 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넓은 길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자기를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핸드포스트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개념, 그 잘못된 길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핸드포스트를 싫어하는 이 제일 큰 게 이 이유입니다. 이유. 핸드포스트에서 잘 치면 상관없어요.